뭔데요? 10년 전쯤에 신지 씨 일행과 제주도행 비행기를 같이 타고 내렸어요. 신지 씨의 실물을 보고 놀랐어요. 화장 안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TV에서 봤던 김종민 씨, 백가 씨, 신지 씨의 모습이 설정이 아니더라고요. 대한항공에서 계속 아시아나를 찾던 김종민 씨에게 버럭 화내는 신지 씨의 모습이 TV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 질문은 왜 그러는 거야? 아유, 그분은 M사 햄버거 가가지고 B사 햄버거 얘기했다니까요. 뭔데요? 이건 진짜 욕먹는 건데. 네, 갔는데 거기 행사였던 거예요. 아, 행사에 혹시 가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뭐냐? B사의 W를 얘기한 거예요. W 햄버거를. 얼마 당황했는지. 아, 우리 최민용 씨 목격담입니다. 아, 조정곤님 제보인데요. 나봤습니까? 최민용 씨 제보답게 네. 아주 즐거운 제보가. 네. 5년 전 건전한 주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최민용 씨가 친구 커플과 셋이서 오셨습니다. 최민용 씨가 제게 10만 원을 주시면서 담배 3갑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전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어요. 근데 팁으로 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잔돈 92,500원 중에서 딱 2,500원만 주시면서 갑자기 사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전 그분을 아무리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봤는데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최민용이라고 본인이 밝히시더라고요. 목격담 인증으로 그때 해준 사인을 이렇게 해서 진짜? 아, 최민용 씨 이렇게 이름 사인 맞아요? 본인 사인? 맞네요. 어쨌든 뭐라도 줬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 원을 줬으면은 이 정도면 남네 이랬는데 10만 원을 줬으니까 아마 좀 오해를 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셨던 게 아닌가. 아, 예. 근데 보통은 담배를 사다 주고 술값에 포함해서. 다음은 우리 저 김우리 씨 얘기인데요. 하이킥 방영 당시 병원 촬영장으로 이제 구경을 갔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던 최민용 씨가 저와 제 친구들을 부르더라고요. 앉아있던 최민용 씨가 저와 제 친구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명 한 명 어디서 왔냐, 공부 잘하는 취미가 뭐냐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데 오지 말고 홍보나 해라 온갖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어린 마음에 정의를 보러 갔다가 괜히 봉변만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제 얘기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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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얘기 끝난 줄 알고. 아. 이연타석이에요. 아. 학생은 학교를 가야죠. 왜 그 현장이 촬영 현장이 아, 저희가 가까운 아니고 저희가 파주 문산에서 했는데 애들이 학교를 빠지고 왔을 때는 그 누구 하나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요거는 인정하고 요거는 인정하고 요거는 조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정의를 벌었다 분간만 당했네.